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다루시는 데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.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방법입니다.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소위 필요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때가 있습니다. 또 하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차원 높은 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.